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게 되면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항상 전부란 말 대신 일부란 말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전부이고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 사업 하기 때문에 항상 일부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개발도 관리 구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완화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이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지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아니고 다만 규제 강화 대상이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광시군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해봤자 100% 반대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 번째 줄에 서로 중복되게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설명에는 항상 중복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 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보면 뭐 놔야 되겠습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킨다. 이 말 놔야 됩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은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이 말 나오는 게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기반설은 7개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고 6번이 보건위생시설이고 7번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여기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서 장사시설, 도축장, 병원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답 4번입니다. 4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대신 예를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용도지역이건 용도지구이건 용도구역이건 항상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총 9개 용도지구를 정해놓고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시행령에 따라 5개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어차피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용도지구 종료와 관련된 사항 저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구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을 조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따라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하거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개 용도지구에는 미관지구라는 게 없는데 미관지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신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조례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특경 특중이라 해서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이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하거나 특경특중 네 가지에 대해서는 시도이사가 절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한 침식이란 말 또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를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면 누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그때 틀린 정답을 시험에 냈던 것이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만들 수 있다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장례식장 누가 만든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좋아한다? 대마를 나간다. 대마를 나갑니다. 그게 작년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올해 힘드시겠지만 그냥 재미로 해주실 것이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지만 아파트와 경로당 등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2번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꼭 한번 봐놓습니다. 4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찾으셨는데 얘가 지난달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날 폐지되기로 했는데 이게 2025년 12월 31일 날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달에 또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분명 없어지기로 했었는데 또 새로 등장한 게 지금 5번에 해당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출제해가지고 올해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지만 이게 또 연장되다 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권에서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또 한번 어디 지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서울의 삼각지 일대와 그리고 인천강에 대면 차이나타운이라 해서 동인천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 쪽에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향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또 지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정되면 완전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엄청 상승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이 결절되어 있는 경우, 가끔 서울 홍대 입구역 TV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홍대 입구역이라고 하면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공항 철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곳에 환승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지하철 3호선과 9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잠실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이 3개 이상 결절되어 있는 곳으로서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상 도심지 그리고 부도심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의 도심은 현재 서울역부터 용산까지가 도심입니다. 강남도 도심이고 몇 개 도심이, 여의도도 도심이고 명동도 도심인데, 아마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5년 연장시켰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개발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폐지를 연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심, 부도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까? 기본계획 내용입니까? 기본계획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 교차한 곳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장은 원칙적인 지정권자이다, 예외적인 지정권자이다, 예외적인 지정권자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과 관련된 사전 절차, 결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저 협의 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대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시에는 그 협의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 결정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은 몇 일이다? 30일이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이 며칠? 10일.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건축법에 의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대신 특별 건축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설명하면 틀리고, 이 법에 따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어차피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작년에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대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 작년에 나왔습니다. 장관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협의와 관련된 절차 30일이 아니라 10일이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개발 계획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규제 풀어주는 것이겠습니까? 규제 풀어주는 것. 규제 최소화는 규제 최소화는 구역의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풀어주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원래 올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또 연장될지 참 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협의기간은 10일.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3번은 답을 4번으로 해 주시는데 5번도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44번입니다. 행위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제한. 이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번은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지법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법에 따라 지정되었다면 특별법인 농지법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농공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산업 입지매 개발에 관한 법률에 행위 제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등이 비도시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 고시일 때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전산택 기억나시겠습니까? 전산택. 농공단지는 도지역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 안에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애도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공원구역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된다는데 얘도 신경 쓰지 말자.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답을 3으로.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때도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관한 내용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용적률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6개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제한 알고 있다. 아파트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버리고 광해 단독택 건축할 수 없는 곳은 광해 단독택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소음이 심각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는 일종 근린생활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로서 그 바다면적 30평타 미만의 경우는 1종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2종, 500 이상의 경우는 업무시설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1종은 아무데나 건축할 수 있고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르건 조례에 따르건 관계없이 항상 이종 근린 생활설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가 허용하면 건축 가능한데 법령에 따르게 되면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2종 근린 생활설 중에 종교 집회장으로서 그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 주거 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독택 밀집한 지역에도 개척 교회를 해서 한두 개씩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이 있다면 저 종교 집회장으로 바다 면적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이고 500 미만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얘는 전용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꼭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저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집에 계셨습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하셨습니까? 여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술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전 녹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는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유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곳, 유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곳, 상업청만. 그리고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는 곳, 상업적 당연히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관광지에 해당되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로서 납골당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녹관농자에 만들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최소 6가지를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어디다? 학교. 전용공업지역에는 학교 건축할 수 없다. 그 6개만 해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관농자는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연 최락지구의 경우에도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나는 건폴 용적률에 대해 모르는 거 없다? 예, 모르고 없으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44번의 행위장과 관련되어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5번입니다.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구역 외의 것을 신설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것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내년에 또 법 바뀝니다. 내년에 법 바뀌게 되면 용도지역도 조례로 신설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웬만하면 올해 시험 붙고 마는 게 마음 편합니다. 공법 지금 개정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까지는 지구만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 지구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3번은 행위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서 보셨던 지구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 지정 없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용도지역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미 보셨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기반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얘는 해볼만합니다. 고속도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4번입니다. 하여튼 도로는 그 종류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고속도로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나 일반도로는 존재하지만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기반설 중에 공간설에 해당되는 것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넓은 공간이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간시설이라 하지만 학교와 공공청사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청사 빠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5번 환경기초시설은 열심히 알고 있으시죠. 하수, 폐폐, 제비.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 앞에 학교인 기반설, 재활용시설인 기반설, 종합의료시설인 기반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지문이지만 앞에 도시지역의 학교 재활용시설 이상한 이야기 붙어있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같은 종합병원이라지만 서울의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니거든요. 만약 국립병원이나 또는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반설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반설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은 맞지만 학교,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이 말 나온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패턴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뒀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설치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우리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 안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토지 수용 전이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직접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매수 청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시는 것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다른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의회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설 치료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위반, 해제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재정비하여 꼭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예고, 얘는 23회 때와 24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 이후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 같은 경우 2반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2반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다? 3개월. 결정 신청하면 2개월. 그리고 3 곱하기 2하면 6이 나올 겁니다. 6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 2반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3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이다? 3개월이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 2개월이며 이런 절차를 거쳐 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면 그 해제 확정했을 때 6개월 안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제 위반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위반 신청 시에는 처리가 3개월이고 결정 신청 시에는 2개월이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 없는 것이니 해제해라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고 하면 그런 확정이 있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구단을 잘 아십니다. 3위는 6. 3위는 알고 계시고 이제 6개월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매수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작년 시험에 정답춤은 아니었지만 해제 위반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위반 신청이 있었다고 하면 3, 2, 6입니다. 3, 2, 6으로 각각 구분해 나갑니다. 그리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해야 되고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관할 관청이 허가권자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위반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개.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 세 가지는 위반권자만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라는 것 다시 확인해놓습니다. 만약 의제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2년입니다.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는 겁니다. 어차피 3개월 적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정말 의제는 2년. 의제란 말 나오면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3개월이란 말 나오게 되면 수립하여야 한다. 누가? 위반권자가. 위반권자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6번 기반설부터 시작했지만 46번은 기반설부터 시작했지만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사업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해주실 것은 공동구 기억나십니까? 공동구에 관한 문제 나오게 되면 이 공동구를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최근 연속해서 3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3년 연속 시험에 나왔으면 이것 제정신 아닙니다. 웬만하면 2년 연속하고 출제되고 말하는데 지금은 3번씩이나 나왔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봐줄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46번은 답을 4번으로 하시고 47번입니다. 용도지역별 금표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가장 작은 지역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유통산업지역은 9887이란 말 기억나시면 얘는 8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 6, 7, 70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60이 아니라 얘만큼은 50.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의 경우는 20. 그래서 녹관농자의 기본적인 건표율은 20%였던 거 기억나신다면 47번은 답을 1번으로 나는 틀렸다? 틀린 분은 없으십니다. 실력이 탁월하십니다. 48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건별 용적률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면 규제가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 지역 중에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추정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 녹지 지역이 아니라 보전 관리 지역에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 지역 중에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전 관리 지역이 아니라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우선 4번 우리 이렇게 보십니다. 만약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지만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에 대한 준공 인가일 날 인접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시까지 의지한다. 지정까지만 의지한다. 지정까지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 표시와 관련되어서는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행위가 구분되는 것으로 준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다면 얘는 법률행위 성격을 가지는데 그에 대한 고시는 법률행위 아니죠.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 인가만 해줬다고 하면 같은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인가까지만 있었다고 하면 뭐까지만? 지정, 결정까지만 의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고시와 관련되어서는 별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만약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전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이곳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보전산지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전산택이 해제되었다면 환원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걸 잠깐 다뤘습니다. 저 관리 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었는데 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이건 환원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전산택은 개발 목적이었고 그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개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입니다. 얘는 해제될 일도 없지만 만약 시험에 틀린 질문 만들기 위해 이게 해제되었을 때 종전 용도 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개발사업은 해제될 수 있지만 비개발사업은 해제될 이유 없거든요. 이게 해제되었다고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그 질문 틀린 것으로 반응합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어디에 변한다? 전산택일 때만 나온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왕구역, 항만구역이란 말도 함께 기억나시죠? 그 의왕구역, 항만구역의 개발사업이 해제되게 되면 그때는 종전용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라는 것만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3번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나왔습니다. 국회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지정, 고시란 말 나오게 되면 같은 가치를 의제하기 때문에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두 번째 줄에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다르다 말 쓰게 되면 절차 생략 없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번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 고지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맞죠? 49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 그냥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도시지역 아닌 지역, 도시지역 아닌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아닌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3개.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 많은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그 많은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 중에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고 하면 그때는 비도시역에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제한은 총 몇 개이다? 이반제한할 수 있는 것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반 도시군관리계획 이반제한할 수 있는 것 기치산 배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비도시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줍니다. 저 비도시역에 특히 농림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 자연취락지구는 농림지역의 자연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농림지역의 자연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계획관리지역만 개발진흥지구만 폐지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만 비도시역은 아무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용도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어디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존재한다면 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 도시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를 할지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를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요약집 보자. 요약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에 지정하고자 한다면 용도지구라면 용도지구라면 어디건 가리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도시지역에 개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저 녹지지역을 주, 상, 공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녹지지역이 주, 상, 공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시공농 정택 10년 시공농 30만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하다 못한다? 못합니다. 다만 그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었다면 해제되는 상황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있습니다. 예,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비도시역이 있을 텐데.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세 개. 용도지역 중에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용도지구 중에 어디에만? 개발진흥지구만. 폐지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대처하기 위한 경우라면 비도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에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죠. 그중에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역은 어디만?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1번은 계획관리지역이고 2번 생산, 3번 보전, 독립적, 자연환경보전적 다섯 개 질문 나오게 되면 나는 어디를 찍는다? 모르더라도 가장 특별한 계획관리지역 찍으실 거죠. 오지 쓴다 그렇게 나오면 뻔하고 찍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지 쓴다에 나머지는 주상공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계획관리지역 나왔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계획관리지역만. 작년에 그렇게 시험에 나오던데요. 다음 중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나오고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거나 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개발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데 그냥 계획관리지역 자체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층수가 몇 층까지? 4층까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었을 때 15층, 25층 아파트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자체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다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꼭 여기에 사실 거죠. 계획관리지역 매물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에게 친절하게 여기는 4층까지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시청에서 증명서 떠가지고 보여주실 거죠. 대신 내 손을 거치면 걔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만 되면 내 손을 거쳐 지구 단위 계획구만 지정되면 뭐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나는 한번 가공한다?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하고 만다? 단순히 중개하실 거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단순히 중개하고 말 거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도 그냥 떼주겠습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넓은 부지가 중개 대상물이 되었다고 하면 단순히 중개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가공하는 게 차가 바뀔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또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다시 봐주실 건 49번 2번 비도시적 도시 아닌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3번 5번은 실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효.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가로속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된 때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차.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답을 5번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4번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 전부 또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취약지구 전부 또는 일부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대신 이 4번은 도시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4번은 도시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가능한데 특별히 취약지구가 자연취약지구로서 관농자에 지정된 취약지구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관농자는 안 됩니다. 자연취약지구에 녹지지역에 지정된 자연취약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취약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긴 맞지만 왜? 녹지역에 돌아가니까. 대신 녹지역 빼버리고
관농자의 취락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냥 취락지구일 때는 맞지만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다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항상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죠. 그것 단을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49번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죠. 50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입니다. 1번은 행여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는데 행여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계생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자계생은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중에 어디에? 유보용도에 속하고 자계생을 뺀 나머지 녹관농자는 보존용도에 속하게 됩니다. 그 보존용도에 해당되는 나머지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오직 강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적 보면 자계생 생각나서 자계생은 유보용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안 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 막막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계생은 어디에 속한다? 유보용도. 자계생을 제외한 녹관농자는 보존용도입니다. 그 보존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오직 강화만 한다. 앞으로 계획관리처 나오면 항상 자계생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건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의견 들어야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다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의견 청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는 내가 살집 만들 때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동네 사람들 의견 들어야 된다? 의견 없이 만들 수 있다. 의견 없이 만들게 됩니다. 내가 살집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받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대신 이 주민 의견 청취는 없지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보셨던 허가권자가 조건부 허가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통칭해서 말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 부지에서 개발 행위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수청구제도 기억납니다. 매수청구를 거절당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지목대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3층짜리 단독대과, 3층짜리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 단란주점 같은 것은 못 만들죠. 그것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뭔가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에 허가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의견 들어야 된다? 특광시군은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지난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같이 문제 풀면서 새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항상 관리청이 무상으로 취득하는데 폐지되는 종전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들은 무상으로 행정청 아닌 자가 비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종전 공공시설은 설치 면적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그냥 공짜로 취득하지만 비행정청의 경우는 어디까지만?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것은 보통 이 두 가지. 그래서 조건부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도중 계획사업과 관련된 장소에서는 누구의? 시행자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에는 주민 의견 정치 공람으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51번 청문에 관한 사항은 답이 2번인데 실시계획 인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취소 이 세 가지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처분, 등록 말소나 취소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 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영업 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리얼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는 제도입니다. 승인 취소도 아예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취소라고 하면 구속력 없기 때문에 청문에 관한 절차 거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처분이 청문 대상이지 새로 지정하는 것은 청문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비업 광역도시계획 승인 취소 만약 있다고 하면 없는 제도이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52번입니다. 시험 나올 뻔합니다.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위반 신청하게 되면 1. 3개월 이내 위반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죠. 그리고 2번입니다. 결정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하지 아니하게 통지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리고 4번. 해제 심사 신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 결정은 위반권자가 신청인에게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또는 결정권자가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시행 이행하여야 한다. 6개월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3위는 6. 위반 신청하면 몇 개월? 3개월. 결정 신청하면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3 곱하기 하면 6개월. 그래서 해제 위반하기로 결정 통지했거나 해제 권고 받았다고 하면 6개월 내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몇 문, 12문제 중에 몇 개 맞췄습니까? 12문제 중에 몇 개 맞췄습니까? 여기 몰라서 상관없는 게 많았습니다. 대단하시고. 그거 대단하십니다. 여덟 개 맞추셨습니까? 네 개 맞추셨습니까? 여덟 개 맞추셨습니까? 여섯 개 맞았습니까? 몇 개 맞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